14일 전략군 사령부 방문한 이후로 8일 동안 종적을 감췄던 북한의 김정은이 8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 출연자분들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임광기, 고철정 논설위원,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문학평론가 박철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이 8일 만에 어디에 모습을 나타낸 거죠? 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8일만 지난 14일에 전략군 사령부가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고 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데인데 8일 만에 다시 나타났다 하는 것이 어디냐면 국가과학원의 화학재료연구소, 좀 생소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까지 자세히 밝혔는데 로켓 탄두가 대기권에 재지짐할 때 생기는 충격과 열로부터 탄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소재와 고체 로켓 엔진의 분출구 제작에 들어가는 소재 등 현대적 무기 장비들에 사용되는 화학 재료들을 개발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로켓이 대기권에 재지짐할 때 엄청난 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버틸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곳이다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장해서 과학 연구 개발과 생산이 일체화된 최첨단 연구 기지로 현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고체 로켓 발동기 그리고 로켓 전투부 첨두를 꽝꽝 생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 꽝꽝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막 잘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양도 많고 질도 좋게 잘 생산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 국가과학원 화학재료 연구소를 8일 만에 찾아서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의 생산과 실천 배지 의지를 굉장히 과시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8일 동안 안 나타났다가 공개 행보를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아무래도 미국과 우리를 좀 압박하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쪽을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머리를 파마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훈 변호사 보기에도? 원래 뭐 유전에서 격세 유전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을 좀 닮은 것 같고 본인이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일각에서 아이 저렇게 어린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 북한의 주민들이 좀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아무래도 할아버지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하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안경을 쓰던 모습도 그렇고 체형 자체도 본인 스스로도 할아버지를 좀 닮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김정은이 방문한 화학재료연구소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소재를 개발하는 곳이다. 이곳을 김정은이 현지 지도했다.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ICBM 완성했다는 걸 좀 보이고 싶은 거죠. 어제 이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통해서 대기권 재돌림 능력을 입증한 것은 로켓공업 발전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딱 집어서 대기권 재돌림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몇 차례에 걸친 그 고각 발사 실험 통해서 사거리는 5,000km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딱 ICBM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재진입 능력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ICBM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한미일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쐐기를 받기 위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다 갖췄어. 그 소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화학재료연구소까지 방문하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ICBM 이제 양산체제에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어. 라는 것들을 조금 서방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방문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이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했고 현지 지도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서 우리가 그 뒷부분에 희미하게 찍힌 부분에서 뭔가 단서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들이 공개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무기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저기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근데 그 중에서 노란 기계 앞에 서 있는 김정은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무기 전문가들이 예. 뭐라고 분석하고 있냐면요.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노란 거 나오죠. 저기 선반 같은 저기에가 필라멘트가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바로 미사일 동체를 만들 때
지금까지는 알루미늄 합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기계에 감겨 있는 필라멘트, 그러니까 탄소 와이어로 감아서 이 동체를 만든다 하는 그 기계다 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 그동안에 했던 알루미늄 합금보다 필라멘트 와이어로 하면은 훨씬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볍다는 거는 같은 연료를 가지고 훨씬 먼 거리까지 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 하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가볍고 훨씬 내구성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진입할 때 나오는 고열을 견뎌낼 수 있고. 아마 탄소섬유라고 하는 게 우리 김태훈 국방부 전문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얘기에 따르면은 골프채, 낚싯대에 쓰는 그 섬유인데 그거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만든 것 같다. 이런 전문가의 설명을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그 골프채라든가 낚시 이런 거는 탄소섬유라고 하는데 그거를 더 강하게 하고 단 걸 넣어서 하는 것을 탄소복합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 하나 찾아냈고요. 또 하나 찾아낸 게 뭡니까? 미사일과 관련한 추가 정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보고를 받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 부분에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북극성 3, 지금 오른쪽에 지금 뭐 SBS라고 써진 부분이 있죠. 거기에가 지금 희미하게 보입니다만은 거기를 해석하게 그 부분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확대해서 보면은요 북극성 다시 3형 미사일 관련 이게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북극성 3형과 그러니까 미사일을 보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보면 앞에 이름이 화성이 붙어 있는 거가 있고 북극성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크게 그렇게 분류를 하냐면 화성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연료를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는 이걸 화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성 12형 또는 화성 14형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북극성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 1형, 2형을 이미 발사를 했어요. 1형은 지난해 8월 달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서 1형을 발사를 했고요. 올 2월 달에 지대지로 개조한 북극성 2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형을 과연 언제 쏠 것이냐 하는 것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공개된 사진으로 봐서는 북극성 3형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거의 개발 단계, 완료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사진에서 공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광기 노소연이 설명한 부분을 우리 김홍수 국방부 출입 기자가 또 취재정보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 사진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사진 보면은 김정은이 뭔가 설명하는 그 앞에 왼쪽 앞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는 게 화성 11 이렇게 써있는 거죠? 화성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화성은 기본적으로 중장거리용이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인 것 같고 저 오른쪽, 화면 오른쪽의 뒷부분에 보이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 북극성 3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오른쪽 맨 오른쪽 모자 쓴 사람 바로 윗부분에 있는 글씨가 괄호 안에 쓴 글씨가 북극성 3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 한번 손에 들고 휴대전화 이 화면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면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북극성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인광기 논설위원이 설명을 해주신 거죠? 예. 이 북극성이라는 건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북극성 3형이. 예. 그러니까 1형과 2형은 작년과 올 2월에 쐈는데 이 3형이 개발이 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사진에서 최초로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고체 연료냐 액체 연료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액체 연료는 딱 발사할 무렵에 거기가 주입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출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고체 연료는 상대방에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밀리에 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이어서 만약에 추가 도발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여러분께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 시작과 맞춰서 미군 수뇌부 3인방이 대한민국에 모였다, 합동 기자회견했다 이런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상당히 임박한 시간에 진행된 것이어서 기자회견의 내용만 간략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오늘은 미군 수뇌부 3인방의 육성을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space capabilities, cyber capabilities, deterrent capabilities,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We provide all those forces. Professional force. This is an alliance of two very professional militaries. We would certainly hope that Kim Jong-un would make wise decisions about that.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정말 영상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박철하 교수님. 합쳐서 별이 16개입니다. 보통 별이 5개라고 하는 광고만 봤는데 별이 16개가 떴고 우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병주 대장까지 합치면 별이 20개입니다. 이 수많은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북한의 위협이 가장 고도화되는 시기에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 수호 의지를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저분들은 단순히 군 고위직이 아니라 만일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할 군의 혹은 그 작전의 최종 결정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와 압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특히 지금 그 한미 저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흑인 최초의 웨스트포인트 학생 그 연대장을 지낸 미군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 인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아까 저 기자회견에서 보셨듯이 김정은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참 신중하고 조용하지만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고 조용하지만 무서운 경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인강규 위원,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세 명의 미군 수뇌부 3인방,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존 화이트 전략 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 이 세 사람이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좌지우지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무기라든가 이런 것만 본다면은 어지간한 나라 몇 개 합쳐도 적을 다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먼저 태평양 사령부 한번 봐볼까요? 태평양 사령부는 말 그대로 태평양 쪽을 관할하는데 남극을 포함해서 지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작전 책임 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군 9개가 통합 전투 사령부가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전력이고요. 예. 핵 추진 항공모함이 5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여 척의 최신의 함정, 2200여 대의 항공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주한 주일 이런 미군 사령부를 전체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사령부 한번 볼까요? B1B 많이 들어봤죠. 그런 B2, B52 이런 것 같은 전략 폭격기만 220여 대. 그리고 500여 기의 핵 탑재 ICBM인 미니트맨 3, 전략 핵 잠수함 10여 척. 이렇게 해서 미군의 핵 사령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 방어청을 보면 미국 본토하고 해외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그리고 사드,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제하면서 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예. 이 세 사람이 한미연합사령관, 미 태평양사령관, 미 전략사령관이 과연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 던졌는지 보다 자세하게 세 사람의 육성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 얘기 꼭 들었으면 합니다. The actions and activities of North Korea are dangerous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begin with, for the reg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had the responsibility of providing military options to our national leaders. And exercises are our way of making sure that the option is a ready option. It's a capable option. And that's what really underpins. And we would certainly hope that Kim Jong-un would make wise decisions about that. And a strong diplomatic effort backed by a strong military effort is key. Because credible combat power should be in support of diplomacy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And so the diplomatic lever has to be applied first, and a diplomatic lever is stronger, more effective, more powerful if it's backed by credible military power. And that is what 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represents. It represents a very strong military backup to our diplomats who should take the front line, in my estimation. Our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at are deployed, both
in Alaska and in California have the ability to intercept any threat against the United States. I'm also very confident about the capabilities that we've deployed here in the theater. 네, 미군의 수뇌부 3인방의 이야기는 북한을 향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경고다. 박철하 교수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런 어떤 한미연합훈련, 울티프리덤 가령훈련 이런 데 대해서 그동안 잠잠하다가 상당히 또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훈련의 병력은 한 7,000명이 줄었다 그러죠. 예. 대신에 저렇게 이제 미군 수뇌부가 다 모인 건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임관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지간한 나라의 어떤 국력, 그 방위력 한 서너 개 나라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그런 그 병력들이 이렇게 훈련에 참가하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으로 담화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그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첨예해진 지금 상황에서 남조선에 직결된 이 방대한 무력이 실전 행동회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해 UFG 훈련 때에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UFG를 그 위협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다짐한 점에서는 유사한데 단지 이번에는 이제 차이가 이번에는 판문점 대표부가 냈다는 거고 지난번에는 총참모부가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참모부가 우리를 치면 합참 정도 되는 거고 판문점 대표부는 그보다 훨씬 격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보면 이 반응이라는 게 도발의 수위를 좀 낮추고 또 미국의 어떤 그 대응을 보면서 대화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초종 위원이 방금 설명해 주셔서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은데 조금 길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앞부분은 지금 미제 침략군의 고위 우두머리들이 남조선에 기어들어 전쟁 모의판을 벌려놓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을 더욱 배가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이번 합동 군사연습을 전후해서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 이 부분부터 아마 들을 수 있으면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북한에서 지금 이번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무자비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북한의 행동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